흰 건반, 검은 건반을 지나 만나는 건너편에다 도로 위에 두세 개를 잇는 흑백의 오작교, 횡단보도. 그런데 도저히 뭐 내가 빨리 걷고 싶어도 안 돼. 사람을 시작해서 여기 오기 힘들어요. 건너기 힘들다고요. 이 횡단보도를 아무나 건널 수 없는 곳이 있다는데요. 선택받은 자만이 건널 수 있다는 횡단보도의 진실, 지금 확인해봅니다. 날이면 날마다 열리는 장으로 어르신들 발길 끊이질 않는다는 서울의 한 시장. 이곳에 수상한 횡단보도가 있다는데요. 대체 어떤 곳인지 탐색하던 그때, 횡단보도를 다 건너기도 전에 신호가 바뀌어버리고 마는데요. 시장 일대의 다른 곳에서도 계속해서 포착되는 횡단보도의 지각쟁이들. 대체 이유가 뭘까요? 아버님, 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빨간불로 바뀌었는데 위험할 뻔해가지고. 그게 그랬었어? 역 건너는데 내가 제일 늦었어? 아니 빨리 걷는다고 걸었는데도 내가 그렇게 늦게 오고 싶어서 오는 게 아니거든. 이 통장인들이니까 발이 아파서 빨리 걷지를 못하니까 그게 좀 늦는 거야. 시간이 좀 짧았어. 그럴 적에는 그냥 막 허둥지둥 막 그렇게 뛴다. 건너가지를 못해요. 어, 서서 바람만 쳐다만 보고 있지. 이미 어르신들 사이에 소문이 자자하다는 길이 40m의 이 횡단보도. 걸음이 느린 그들에게 이곳은 가벼운 마음으로 쉽게 건널 수 있는 평범한 횡단보도가 아니었는데요. 16초 남았는데? 다음 신호에 건너세요. 다음 신호에 건너세요. 애타는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이내 끊기고 마는 신호. 간질로 걸릴 때가 많아요. 마음이 급해지죠. 좌우를 자꾸 보게 돼요. 내가 갈 수 있는 시간이 지났는데 일단 운전기사 양반들한테 미안하죠. 20대의 제작진과 비교해 무려 42초나 차이나는 보행시간. 사고 위험 또한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실제로 지난해엔 충북 청주에서 한 고령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다 좌회전하는 차량에 치이는 사고가 났습니다. 느린 걸음 탓에 절반도 못 가 보행신호가 끊겼고 좌회전 차량이 어르신을 그대로 덮칩니다. 미처 횡단보도를 다 건너기도 전에 신호가 바뀌며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 실제로 최근 3년간 발생한 노인 보행 사고 사망자는 무려 2,200여 명. 그중 절반 이상이 횡단 중에 발생한 사고였는데요. 그들에겐 너무도 부족한 보행 시간. 대체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요? 횡단보도의 녹색 등화 시간은 그 진입 시간 그리고 보행 속도를 고려한 시간의 합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진입 시간은 사람의 인지 반응 시간을 고려해서 보통 7초를 적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보행 속도는 1m per sec를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m의 횡단 보도다 하면은 진입 시간 7초 그리고 1m per sec를 적용한 시간 10초 이래 가지고 17초가 되는 겁니다. 일단 그 일반적인 이 고령자의 특징을 보면은 이제 신체 및 인지 능력이 저하되는 그런 특징을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횡단하는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하게 되고 횡단 거리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더 많은 시간이 소요하게 되는 건데요. 횡단보도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함께 증가하는 사고의 위험성. 그렇다면 왕복 10차선을 가로지르는 횡단보도. 이곳의 상황은 괜찮은 걸까요? 와, 엄청 기네. 이제 절반 왔어. 한참을 걷고 또 걸어야 겨우 끝나는 횡단보도. 그 길이만 무려 50m에 달합니다. 젊은이들도 걷다 지치는 이 기다란 횡단보도를 과연 걸음이 느린 노인들이 무사히 건널 수 있을까요? 할머니 오셨다. 신호가 바뀌고 발을 떼기 시작하는 어르신. 주어진 보행시간은 단 57초. 그 시간 안에 50m에 달하는 이곳을 건널 수 있을까요? 못 건너실 것 같은데. 잠깐 숨 돌릴 틈도 없이 열심히 걸어보지만 겨우 반을 지났을 무렵 신호가 끊기고 마는데요. 언제 차량이 지나갈지 모르는 아찔한 상황에 지켜보는 이의 마음까지 다급해집니다. 할머니, 네? 방금 건너시다가 빨간불 내셨는데 놀라지 않으셨어요? 놀랐어. 조금 놀랐어. 무릎이 아파서 잘 못 건넜지. 내가 마음이 급해서 그냥 건너면 빨간불 줄 때가 있어. 그러면 너희네 눈 똑바로 뜨고 살아. 잘 보고 다녀. 그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러고 건너가다가 하단 앞에서 쉬다 갈 때 있었지. 그럼 그 다음 신호 가신 거예요? 다음 신호 건너갔지. 보행 중 신호가 바뀌어 중간에 멈춰도 그저 차도 위에서 다음 신호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건데요. 사실 이처럼 보행에 어려움을 겪는 건 그저 걸음이 느린 노인에만 그치는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출산을 일주 앞둔 만삭의 임산부. 그 역시 제시간 내에 횡단보도를 건너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건너시기 전에 좀 빨간불로 바뀌었어요. 네, 임신하기 전에 비해서 숨도 차고 이제 몸이 무거우니까 이제 빨리 걷기가 조금 힘든 것 같아요. 그 전에는 한 몇 초 남아도 좀 뛰어가고 막 이랬는데 지금은 좀 몇 초 남으면은 이제 불안하죠. 마음이 뱃속에 아가도 있고 하니까. 현재 국내에선 통행에 어려움을 겪는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일부 도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구간의 보행신호를 일반 신호보다 30% 늘려 운영하고 있는데요. 과연 그 시간은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게 길을 건널 수 있는 시간이 맞는 건지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3차선을 가로지르는 10m 폭의 도로, 성인 남성의 걸음으로 11초가 걸리는데요. 자, 이번엔 노인의 동작을 구현해주는 체험복을 착용하고 여러 가지 상황을 재현해봤습니다. 시작! 걷는 모습이 심상치 않죠? 발이 느리죠, 아무래도. 느린 걸음으로 겨우 도착한 시간은 체험복을 입기 전과 무려 2배 이상 차이가 났는데요. 좀 걸어보시니까 어떠세요? 진짜 엄청 불편해요. 일단 너무 무거워서 제대로 이렇게 중심도 못 잡고 걷기도 너무 힘들고. 그렇다면 노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보행 보조 기구는 어떨까요? 깜짝 더 불편해. 보행 보조 기구를 더하자 더욱 느려지는 걸음. 기구 없이 걸었을 때에 비해 최대 13초까지 차이가 벌어졌습니다. 큰 차이입니다. 36초 나왔어요. 진짜요? 제일 길게 나왔어요. 예, 안 그래도 몸이 무거운데 이게 바퀴까지 달려있으니까 언제 넘어질지 모를 것 같더라고요. 결국 보호 구간으로 지정된 곳도 안전하게 통행하기엔 시간이 부족한 실정. 보행약자들의 사고율은 해마다 증가하는 상황 속 모두가 안전해질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보조기구나 이제 거동이 불편한 이제 고령자들은 그 횡단보도 그 횡단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앙, 그 도로 중앙에 보행섬을 또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훨씬 더 안전하게 이렇게 횡단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또 시야가 좁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닥에 이렇게 크게 그 바닥형 보행 신호등을 또 설치를 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이런 시설들이 부족한 거예요. 이런 고령자들은 더 우리가 배려를 할 필요가 있고 정책적으로도 지금보다 훨씬 더 시설을 확충해야 될 또 필요가 있습니다. 도로 위 가장 안전해야 할 존재 보행자. 그들이 안심하고 걸어 다닐 수 있는 사람 중심의 교통문화가 하루빨리 정착되기를 기대해봅니다.